한 권의 책으로 세상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또 연습하는 우리 오다가다 북카페 차이나 아프리카 그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와, 밥 먹고 돌아왔으니까 다들 기운이 충전이 됐죠? 아, 예. 아까 너무 배고팠어요. 네. 아까 사실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꼬르륵소리를 자꾸 나고 아, 재배해서 네, 왔습니다. 네. 저였어요. 아, 저도.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아, 너무 아, 상큼하게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우리가 먹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아까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음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동현씨 그 라오스의 음식 중에서 캄보디아의 음식 둘 다 가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좀 특색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라오스는 면 요리가 더 많고 아, 네. 라오스 면 요리가 많다. 밥은 요리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주로 밥 요리 뭐 볶음밥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뭔가 이렇게 샐러드와 주로 그냥 간장 찍어 먹는 그런 류였던 것 같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밥 요리가 굉장히 많고 맛있었어요. 근데 면 요리가 약간 좀 라오스에 비하면 단조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모로코는 어땠어요? 아 모로코는 그 쿠스쿠스라는 걸 먹는데요. 아, 빵 같은 거 아닌가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예. 그 옥수수 예, 그 좁쌀 같기도 하고 옥수수가루 같기도 한 그런 것들을 노란 거를 이렇게 예, 쪄가지고 열심히 먹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약을 먹는데 금방 꺼집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죠. 우즈베키스탄에 가면은 이제 어느 식당에 가든 이런 동그란 빵에 이렇게 가운데 홈이 들어가 있고 약간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고 이렇게 그냥 정말 아무 맛도 없는 빵이에요. 무맛. 네, 무맛. 무맛인데 그거를 이제 연장자가 이렇게 떼서 나눠주고 이 가운데는 결혼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주는 사람은 이제 넌 이제 결혼해야지 이런 사람한테 주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샐러드 같은 거 넣어 먹고 그런 맛있더라고요. 선배님 스스로 이제 네, 우즈베키스탄 가야겠는데요. 네, 우즈베키스탄 가운데 그거 먹고 가야겠습니다. 거긴 근데 맥기니마다 그렇게. 네, 맥기니마다. 맥기니마다 장가. 아, 아빠 이건 암묵적인. 잠깐 갔다 오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주. 음식이 짜가지고 그 빵이 없으면은 간 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긴 한데 그거 먹고. 무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밥으로 콩나물국밥으로 매우 한국적인 음식을 네. 먹었죠. 아,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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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중국과 미국. 차이나 아프리카와 미국의 파워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지난 시간 끝을 맺었는데요. 네. 사실 중국 음식을 또 먹고 싶기도 했었지만 중화요리 네. 네. 먹으러 갈까 했었는데 네. 네. 아, 대표님이 콩나물 국밥을 좋아하셔서 네. 저희는 의리니까요. 네, 의리. 네, 의리. 맛있게 한국 음식을 먹고 다시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중국만이 아프리카를 향한 구애 작전을 폈던 것이 아니죠. 개발 협력의 한쪽에서는 아프리카의 성장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네. 중국 외에 또 다른 검은 대륙을 향한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또 신흥 강대국 중 하나인 브라질 네. 이런 국가들이 또 치열한 외교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가운데 선두주자는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예. 중국은 일찌감치 아프리카의 가능성을 보고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냈죠. 네. 썸도 타고 예. 확찜을 해서 아주 예. 니거 네 아닌 내거 같은 내거 같은 그런 아주 관계를 네. 가지고 있는데 과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요? 네. 프랑카프리카. 예, 프랑스아프리카. 아, 프랑스아프리카. 네. 프랑스아프리카. 발음이 어렵다. 네. 프랑스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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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에 비하면 상당히 중국은 쉽죠. 차이나 아프리카. 네, 차이나 아프리카. 네. 네. 어떻게 AA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네. 라임. 지아. 네. 쇼미더머니. 혹시 밥 먹고 오는 날 우리가 아주 죽었어. 부처 핸드 뭐. 이제 핸드 막. 흔들어 주실 줄 알고. 아니 카메라 감독님 그 약속했잖아요. 이거 화면 해주시기로. 안 해주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줍게 웃으시네요. 네. 민망합니다. 물론 돌아가죠. 네,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아서 차이나 아프리카의 시대는 2003년 본격 개막됩니다. 네, 20배 가량 증가를 했죠.
그리고 또 교육 수치로만 봐도 그 규모가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가늠되는데 중국의 대아프리카 진출 전략이 과연 성공했을까? 네. 중국이 대규모 원조 공세로 인프라 건설 시장을 사실상 석권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솔직히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냥 누가 봐도 답정 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만 대답하면 돼. 네, 그런 느낌. 이미 우리 따고는 이미 탑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11년 아프리카 건설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었고. 어휴. 네. 교통 인프라 이게 한 아프리카 한 국가가 아프리카 그냥 건설 시장 그냥 아프리카 대륙 네. 예 40%를 넘었고 네. 그리고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미국이 가지고 있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성공 뒤에는 항상 위기가 따르죠. 이게 롤러코스터가 항상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네. 때가 되면 이제 꽉꽉꽉꽉꽉꽉꽉 이렇게 내려가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 원칙인 내정 불간섭이 이제 독재 문제 그리고 뭐 인권 탄압 뭐 이런 거를 도외시했다는 그런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고 네. 또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현지인 대신에 중국인 인부들을 동원하면서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질타를 받으면서 반중국 정서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아까 앞에 그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과 헤게모니 경쟁을 하는 그 라이벌 미국이 이걸 과연 그냥 중국이 승승장구하게 냅둘 수 있었을까요? 미국은 이에 질세라 통상협력을 강화합니다. 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3년 6월 새로운 아프리카 전략 지원책인 파워 아프리카 아까 우리가 막 차이나 아프리카와 미국의 파워 아프리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 파워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이제 아프리카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 향후 5년간 7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고 우와. 이제 동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인 제네럴 일렉트릭과 신비한 파워 등의 약 9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 버락 오바마가 버락 했거든요. 네, 맞아. 아, 이거 중국이 따거가 가만히요. 네. 또 한 명의 대인이 있네요. 네. 그래서 에티오피아와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 만성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6개국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완전 집중하는 거죠. 이제 그 국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점차 이제 중국의 세력을 견제하는 건데 미국은 아프리카의 경제적으로 보다 깊숙이 관여하고자 정치력도 발휘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의 상원에서는 2015년 말에 완료 예정인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아프리카 교역을 확대하고자 만들어진 이 법은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그 물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등을 이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니까 네. 미국이 또 자신들의 그 여러 가지 자원과 재정을 풀면서 또 중국과의 관계, 아프리카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그 자원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하는 열강들의 움직임은 항상 우리 역사상에 존재해 왔었죠. 네.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직접적 영역 지배는 사라졌지만 아프리카를 향한 중국의 열망은 지난 10년간 최소 우리 아까 전 시간 말씀했었지만 100만 명이 넘는 중국인 그인들을 그 사업가들을 아프리카에 이민 가게 하는 결과를 낳았었죠. 100만 대군. 네, 100만 대군.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중국 본토 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공간이 부족하고 이들 워낙 땅이 넓지만 또 중국인들 워낙 또 따거들 대인이시잖아요. 네. 공간도 부족하고 경쟁도 치열하고 환경 오염도 심각하고 정부 통제도 심한데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모로 기회와 자유의 땅으로 여기면서 네.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를 향해 갔는데요. 네. 여기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100만 명이 이민을 갔다고 한 사실. 네. 한국으로 치면은 정말 엄청난 국민이 엄청난 수의 국민이 이민 간 거랑 똑같은데. 네. 50분의 1이죠. 한국 인구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재밌는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중국과 아프리카의 그 썸 타는 네. 아 썸?
썸이라 해야 되나? 러브 스토리라 해야 대놓고 되나? 러브 스토리. 네, 대놓고 러브 스토리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베이징 정상 회의에서 배포된 책자를 보면은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지지 못한 것은 유럽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해요. 네. 그 내용 한번 읽어보면 15세기 아프리카 대륙을 점령하고 분할해 지배한 유럽 국가들 때문에 유럽과 아프리카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 19세기 중반 서구 열강들의 공격에 중국은 반식민지가 되었다. 1880년부터 중국인 수천 명이 아프리카로 끌려가 철도 건설, 광산 개발, 농지 경작에 동원되어 수많은 중국인들이 피와 땀을 흘리지 않았는가. 알고 보면 너, 중국도 너희들처럼 식민주의의 피해자 희생양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아픈 과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프냐? 네. 나도 아프다. 그런 느낌. 네, 뭐 그래서 이제 공동의 실현을 운명 공동체 겪었던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에서부터 이 러브 스토리는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1949년 중국은 아프리카 국민들의 해방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명분은 같은 슬픔과 시련을 지닌 운명 공동체를 돕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대만이 찬탈했던 유엔 회원국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죠. 이제 지지하는 국가의 기반이 필요하니까 아프리카가 그 지지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건데 1971년에 그래서 중국을 원하던 유엔 회원국 직위를 얻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시 지지해줬던 아프리카 국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회원국이 아니라 상임이사국 지위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지위를 네. 감사를 표시를 어떻게 했나요? 뽀뽀라도 해줘야 되나? 우쭈쭈. 네, 그래서 1976년 탄잠 철도 완공은 두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실이에요. 잠비아를 관통해서 탄자니아의 항구 도시까지 이르는 철도 개통, 터널 18개, 다리 47개, 와우. 중국 노동자 5만 명이 와우. 5만 명이 투입되었고 60명이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아, 그렇군요. 와, 뭐 정말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에게 정성을 보이는 거죠. 예. 하지만 1976년 같은 해에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문화 대혁명이 끝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갑자기 또 이제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그 권력자의 입김에 따 그 관심에 따라서 많이 바뀌니까 네. 대외 정책이. 이런 과거의 역사는 솔직히 지역학 역사학적으로 아프리카가 우호감을 갖고 중국을 대할 수 있는 요인이죠. 네. 과거 서구 열강 국가는 오히려 아프리카를 착취하고 탈취했던 역사가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한 2년 전이었나? 그 지역학과 국제개발 협력에 관한 포럼을 갔었는데 그런 학술대회를 갔었는데 그때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가 왜 이렇게 우호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는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한 그 논문을 쓰신 분이 논문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중국이 이렇게 아프리카가 독립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공을 엄청 들였구나. 그래서 아프리카는 뭐 중국에 대한 마음이 뭐 형제 뭐 이런 형제에서 뭐 엄청 나다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어려울 때 주고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네. 썸 탄 지 상당히 오래됐군요. 그러게요. 오래 사귀었네요 아주. 썸. 네.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 마오쩌둥 사망 후에는 어떻게 아프리카하고 중국 관계가 이어졌나요? 80년대 이제 덩샤오핑 등소평이라고도 하죠. 덩샤오핑이 네. 이제 표방한 경제 개혁의 영향으로 다시 활기를 찾게 됩니다. 이제 아프리카는 시장인 동시에 또 에너지 자원과 원자재 공급지라는 그런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 네. 중국이 다시 신속하게 아프리카에 구애를 한 이유는 89년 6월 4일 날 천안문 사태 네. 이 강제 진압 때문에 국제사회의 격렬한 비난에 직면했죠. 네. 그래서 중국 정부로서는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4분의 1 이상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주 유리했죠. 그리고 과거에 마이 엑스 올드 프렌드들이군요. 어, 그렇죠. 네. 마이 엑스 갖고 전 여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아프리카를 다시 한번 우리 오빠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다시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할게. 뭐 이런 내가 너의 소중함을 잘 몰랐던 것 같아. 내가 나쁜 놈이었어. 난 쓰레기입니다. 제가 쓰레기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지배층 엘리트들에게 이제 다가갔고 또 마침 또 아프리카 지배층 엘리트들이 중국의 도움을 또 바라고 있었기도 했고 서로 그리워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마음이 움직였겠어요. 네. 눈물 없이 들여서는 러브 스토리 하프 영화 같아요. 네. 그래서 95년에 장점인 국가 주석이 중국의 대기업들에게 해외로 진출하라. 짜오 추취. 이거 성조 어떻게 해야 되죠? 짜오 추취에. 이런 느낌? 추취. 짜오 추취. 네, 요즘 짜오 추취 이렇게 외치는데요. 네. 세계의 주역이 되어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달라는 건데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인프라 건설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사업가 입장에서 투자의 그렇죠. 맛이 생기죠. 네, 그렇죠. 그 보조금 얻고선 투자하면은 좋잖아요. 내 돈 덜 들고 바로 입맛 아닙니까? 맞아. 시장 개척도 하고. 그래서 한 예로 중국 수출입은행의 든든한 자금력으로 여러 경쟁 입찰도 손쉽게 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월드뱅크의 지원 방식도 중국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한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회지대 국가들에서 입찰을 딴다 하면 중국이 내놓는 입찰가와 서구 기업들이 내놓는 입찰가의 가격차가 굉장히 차이가 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입찰가가 엄청난다는 건데 그 이유는 서구인 공사장 감독들은 힐튼 H호텔에서 오고 이제 중국인들은 인부들과 함께 가건물 숙소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 생활비부터 완전히 그냥 그 예산에 감축 이렇게 해서 입찰가를 낮춰가지고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죠. 앞전에서 일부에서도 뭐 차이나 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제품을 그렇죠. 승부했잖아요. 그렇죠. 공산당의 힘이랄까요? 공산당 공산당의 힘. 공산당. 고소동무. 내가 감독관 니만 카키타겠어. 뭐 이런 느낌. 사회주의적인 그 배경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 그리고 월드뱅크가 주는 어떤 가격 경쟁 인식의 입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도움이 됐겠네요. 네. 경쟁력. 네. 잠깐 우리 뭐 중국의 어떤 아프리카와의 어떤 오랜 인연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가는 길 좀 더 가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방금 혜원 씨 말씀대로 장점인 전 주석이 이제 96년 아프리카 협력을 제안하고 베이징 기업들의 해외 진출 독려하는 고 아웃 정책이라고 하는데 예 그게 혹시 짜우주치 이건가요? 네 그런 거. 아 고 아웃 좀 예. 센데요. 고 아웃 네 뭐 나가라는 거 같아요. 게라웃보다 낫네요. 맞아요. 안 나가. 게라웃. 어 이거는 나가라. 이거는 뭐 이거 거의 욕하는 거 같아요. 네. 저리 감정에 실려 있는 거 같아요. 고 아웃. 네, 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중국은 인도주의를 따르라는 뭐 등 정책에 간섭하는 기존의 서양식 그 조건부 투자가 아니라 무조건 밀어주겠다, 무조건 투자를 해왔는데 철도, 도로, 공항 등의 인프라를 이게 우리가 부축해줄 테니까 뭐 채굴권을 몇 년간 달라, 아니면 뭐 자본 투자를 할 테니까 중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써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거죠. 또 중국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1673개 1673개 1000개 네. 프로젝트에 총 750억 달러 내 원조를 제공했어요. 얼마인가요 이게? 공세에 붙이면 되겠네요. 엄청나네요. 네. 이 정도의 원조를 제공했는데 무상원조가 권력층을 위한 전시성 건설 사업 그러니까 뭐 대통령궁을 짓는다든지 뭐 대형 경기장을 짓는다든지 뭐 활주로를 깐다든지 이런 거에 치중돼갖고 국민한테 혜택이 미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니까 원조의 중심이 무상원조에서 우대차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대차관 제공은 95년도에 중국 수출입은행이 전담 창구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했고 06년도에 이제 50억 달러, 12년도에 200억 달러 이렇게 4배나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우대차관 등 이런 대원조에 의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프라 뭐 이런 건설 프로젝트들을 중국 기업이 턴키 방식으로 수주하고 또 중국에서 대규모 인력 기자재 기술 물자 등 뭐 이런 거를 현지로 송출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2000년부터 11년까지 아프리카 원조의 상위 10개국의 69.7%를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선택과 집중을 했달까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철도, 뭐 발전소 이런 인프라 건설에 또 집중을 했고 분야는 원조 총액 기준 1위인 가나 같은 경우에는 교통, 위생, 교육, 개발 이런 부분들의 원조 총액이 114억 달러. 오. 와. 네. 어마어마하네요. 예. 라는 건 아니고요. 그게 48%, 그러니까 55억 달러가 집중되면서. 55억 달러도 대단하네요. 네, 완전히 어마어마합니다. 네.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양상.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6.25 이후에 미국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투자한 금액보다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이 많잖아요. 뭔가 이런 식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 장국의 고유의 개발 원조의 개념이 아프리카 진출의 성공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중국의 어떤 방식들. 네. 1960년대부터 아프리카 약 900개 개발 원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아까 그 1673개인가요? 아까 네. 교수님 씨 말씀하신 거. 거기에다가 무려 지난 10여년간 750억. 그게 2011년 기준까지니까 지금 더 많겠죠. 네. 예. 그런 지금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데. 천단이 갔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2007년만 해도 사실은 48개 아프리카 나라에서 154개의 계약을 체결을 했네요. 예.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턴키 방식 그런 방식으로 건물, 다리, 병원 뭐 건설 건물, 다리, 병원 건설 이런 것들이 우이자 차관이나 무상 지원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네. 중국 수출입은행을 통한 양도성 차관으로 자국 공산품과 턴키 방식의 프로젝트 서비스를 지불 능력 있는 국가들에게 수출하고 지불 능력이 적은 국가들에게는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되게 전략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개발 협력이라기보다는 사업인데. 네, BOP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거대 전략이 아닌가. 매우 거시적이면서 동시에 세분화되어 있고 잘 짜여진 하나의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아프리카를 몽땅 내 거 하겠다. 네, 거의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더 큰 것 같아요. 약간 대외 원조, 뭐 개발 원조라기보다는 정말 아프리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미국하고 일본이 비판을 하지만 그들은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스웨덴이나 뭐 덴마크, 뭐 스위스랜다,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중국을 막 비판하면 그건 당연히 지당한 말이죠. ODA 차원에서 민간 NGO의 활동이 아니라 ODA 차원에서 이미 거기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합의가 네. 대국민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하면 아무 뭐 납득이 가는데 그 누구도 뭐라고 하긴커녕 오히려 다 아 그렇구나 하고 다 따라갈 텐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사실 미국이 굉장히 정치 외교적인 그런 ODA를 많이 펼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과거 그렇죠. 마샬 플랜부터가 자국의 이득을 위한 거였잖아요. 국제개발협력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마샬 플랜부터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타이드 에이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둘이 솔직히 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가 묻은 개가 겨우 네. 묻은 개 뭐라고 하는 그런 격인 거죠. 네. 사실 OECD DAC에서 일본과 미국이 트러블 메이커로 많이 꼽히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국가가 중국의 개발 원조를 비판하는 거는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뭐 이런 말이 맞는 것 같고 자 북유럽 국가의 비판이라면은 달게 받을 수 있죠. 일단 그 중국의 중국이 대외 개발 원조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일단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기본적인 원칙 그런 비전 이런 거를 이렇게 약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비판받을 점은 비판을 인정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중국이 그 개발 협력에 본질을 훼손시키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적어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착한 척은 안 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라리 나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중국이 덜 나쁜 것 같다는 생각. 네. 차라리 걔네는 중국은 아예 그냥 색깔 껍데기부터 그냥 우리는 여기 사업할 거야 이런 껍데기니까. 네. 근데 미국이랑 일본은 아 우리는 전 지구의 평화와 화합과 대통합과 뭐 이런 걸 위해서 뭐 착한 척을 하면서 속내로는 이제 뭐 자기 편 만들기. 평가를 막 이런 거 하니까 차라리 중국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중국이 또 얼마 전에 방한했을 때 또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아 예 네. 우리나라를 섭외하려고 막 했었잖아요 뭐 네. 5% 지분을 주겠다 뭐 그러면서 AIIB인가요? 네 AIIB 예. 네 ADB의 미국과 일본 중심의 ADB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체제로서 그걸 네. 구축하는데 그것도 저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중국의 새로운 걸음이 미국과 일본을 긴장시키고 그들로 인해서 뭔가 방향성에 좀 전환 그런 걸 야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방향의 전환 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무한 경쟁이 되겠다. 예를 들면 구소련 이야기가 많이 새고 있는데 구소련하고 이렇게 냉전 시대 때도 소련하고 미국하고 막 계속 암스레이스 하면서 핵 개발하고 막 무기만 엄청 막 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 공멸하겠다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서로 핵 무기 감축 협약을 맺잖아요. 네. 그리고 무기를 자체적으로 막 감축하듯이 이대로 가다 보면 개발 협력 시장이 완전 비즈니스 시장으로 바뀌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서로 느끼고 둘 다 약간의 방향성을 다시 원점으로 조금씩 돌리려는 그런 노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 건데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랄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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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샜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개발 방식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 비판하는 어떤 미국이나 일본 측 네. 그것들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그들이 할 얘기는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느끼기에는 최소한 비즈니스에서 어떤 고객의 마음을 여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지금 마음을 얻었잖아요 중국이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더 중국의 개발 협력이 건전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신 것 같고 뭐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네네. 말씀하시죠. 네. 그냥 너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센 것 같아서 그냥 프랑스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할까요? 네. 중국과 네. 원래 예상했던 프랑스 네. 네. 아니면 뭐 코멘트 더 해주실 거 있으시면 아니요 네. 좋습니다 저는 잠깐 또 세보자면은 네. 저는 이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개발협력 시장이 이제 뭐 경제협력 과 관련돼서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경제 협력이 아프리카가 새로운 시장으로서 개척이 된다는 거는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개발 협력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정말 다시 한번 모든 기관과 모든 국가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인도주의적인 개념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이게 사람들이 경제 성장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그 국민의 삶의 질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정권에서도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으면은 그것 또한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은데 저는 중국이 아프리카
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뭐 아프리카가 경제 이제 다른 하나의 시장으로서 그 모든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얻으니까 괜찮은데 거기에서 지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떤지는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국가 차원에서 검토는 이미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바뀌지 않는 거는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시민들의 합의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DFID에서 막 개발도상국에 예를 들어서 뭐 교육정책 이런 걸 지원한다 하면은 그 영국 교육부에 있는 예산의 일부를 아예 그냥 뭐 예를 들자면 탄자니아의 교육부 예산으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꽂아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국민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같은 걸 시행할 수 있는 거고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계 사람들은 다 같은 세계 시민이고 뭐 이런 전제가 깔려 있거나 아니면 교육 과정에서 그런 걸 어느 정도 언급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지구촌이 공생해야 되고 상생해야 되고 다 같이 공동 번영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의 그런 세금 중에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ODA로 책정이 돼도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건데 그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뭐 영국이나 이런 일부 그런 개발 협력의 선진 국가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나머지 국가들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ODA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ODA 정책에 있어서도 아 우리 세금 걷어서 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이득은 돼야지 그게 경제적인 이득이 네, 되었든 그렇죠. 정치적인 이득이 되었든 뭐가 돼야지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적으로 물론 국가적인 그런 검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 개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학생이나 아니면 NGO 실무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님들 그런 분들의 그 어드보커시 활동을 비롯해서 이런 일반 시민들, 우리 주변 친구, 우리 가족들의 인식 개선에 대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그 국가들의 검토 그런 거 어차피 다 무의미한 의미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시민의식이 합의되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제가 말한 논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국가적인 검토가 그 국가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개도국의 상황과 그 국민들의 상황을 보고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탄자니아 말씀하셨잖아요. 탄자니아 진짜 제가 친한 선배가 좀 탄자니아의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개발협력 사업을 하고 진행 중인데 언니가 정말 되게 긴 글로 한번 이제 SNS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제 국가 요즘은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해가지고 수원국이 그냥 무작정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원국 측에서도 예산과 행정 지원이 나오고 이제 공여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예산 그 조금 더 많은 예산과 행정 지원을 대주는 상태로 하나의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탄자니아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가지고 각 유럽 국가와 각 서구 선진 원조국의 공여를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ODA를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탄자니아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부처의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업 안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리해지는 게 더 딜레이 되고 이제 공여국 입장에서는 내가 기껏 돈 들여가지고 우리의 인력과 인프라를 다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해주겠다는데 탄자니아에서는 그걸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역량도 어느 정도 부족하니까 근데 공여국 입장에서는 계속 마냥 기다려야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도 이제 과학실을 학교에서 애들이 실험할 수 있는 과학실이 없어서 과학실을 설치하고 학교를 좀 더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안을 프레젠테이션까지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승인이 끝나는데 이제 예산안 결제에서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 예산을 탄자니아 정부에서 얼마나 책정할 것이고 그 담당자는 누구가 될 것이며
그리고 행정 지원은 어디에서 제공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정부에서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각종 유럽 국가에서도 요구하는 게 많고 미국, 일본, 다른 국가가 많은데 한국은 솔직히 ODA 지원이 조금 비중이 적어요. 그 예산이. 그러면은 자꾸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로젝트성 ODA 원조 사업이 많아가지고 이 프로젝트성 사업을 없애고 프로그램으로 통합시키자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제가 말하는 그 국가적인 검토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뭐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는 국가적인 검토라기보다 그 국가한테 정말로 필요한 그 니즈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니즈를 파악하고 진행을 할 때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파트너십을 제공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의 고려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국에 관해서는 이제 뭐 경제협력, 개발협력 다 좋지만 개발협력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많은 돈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를 방관하는 거잖아요.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는데 내정불간섭의 원칙 중에 예외가 돼 있어요. 국제법상에서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은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그거를 파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국제법상 뭐 그게 내전이라든지 인권유린이라든지 그 자금들이 거기에 사용된다면은 중국은 그 돈을 제공한 하나의 제공자로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게 어느 자기가 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영향까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무성. 네. 그 본인들이 지원한 그 자금이 비인도적인 목적으로 쓰인다. 그럼 그거는 내정 불관성의 원칙을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쓸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된다? 네. 그런 국제법에서 내정 불관섭의 원칙을 파괴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규항들이 있는데 그 만약에 그 중국이 준 돈이 뭐 내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된다면 명백히 국제법적으로 사람들한테 규제가 돼야겠죠. 규제가 돼야 되니까요. 네, 많이 샜네요. 죄송합니다. 많이 샜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 또 네. 중국이 상당히 그 원조량을 늘려감에 있어서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리 OECD 다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파리 선언이나 또 그 5대 원칙 같은 거는 같이 준수를 좀 해줬으면 더 좋지 네. 않을까. 네. 아무튼 얘기 많이 길었습니다. 네.